뭐야? 어머, 안 튀어났어. 어? 혼자 먹은 산인데, 이건? 주간에서 술을 사실 술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술을 좀 좋아 즐기는 거죠. 평소에는 그냥 뭐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즐겨요. 저는 뭔가는 한 잔만 먹어도 그냥 막 얼굴 빨개지고 확 어지러워 갖고 못 먹어요. 또 옛날에 전혀 술을 못 연애할 때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연애할 때는 와이프가 그냥 자리를 함께 해줬었어요. 아하. 함께 해줬는데 좀 견뎌줬던 거더라고요.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자리 좀 견뎌줬었는데. 김원희 씨도 애주가잖아요. 아, 애주시군요. 네. 그 우리 김호진 형님은 그 밖에서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한 두 번 정도 스치면서 뵀는데 그때마다 술 드시고 계셨어요. 술 너무 좋아하죠. 두 번 뵀을 두 번 뵀는데 두 번 다 술 드시고 계셨어요. 100%네, 100%. 근데 그냥 즐기시잖아요. 술을 되게 즐기시는 정도고. 비슷해요. 네, 저도. 근데 결혼하고서 조금 회식을 줄였고 모임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조금씩 살짝 즐기는 정도. 간단하게 되게 많이 드셨네요. 이건 또 뭐야? 진짜 짜증났다. 아주 이제 종류별로 다 먹는데 다 먹어. 아주 이제 종류별로. 결혼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군요. 그래도 안 깨우고 다 치워주시네. 수영? 응? 작품 때문에?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빨리 자라 별 생각 없이 길렀는데 그 안에 갔는데 별로 안 좋아져 저거 너무 안 좋아 그쵸? 그거 안 좋은데 왜? 그러니까 되게 엉뚱하시네. 네. 아내는 이게 깔끔하고 스윗한 그런 모습을 원하는데 이렇게 수염 기르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이제 조금 그런 낙지. 낙지. 낙지에다가. 소주. 아니,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다 먹었더라, 어제는. 하나로만, 하나로만. 국물 올라가서.